자,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릴렉스합니다. 릴렉스합니다. 다만 척추는 바로 세워봅니다. 턱을 내 몸 쪽으로 약간 당기는 겁니다. 자, 잔잔한, 아주 잔잔한 숲속의 연못을 떠올려 봅니다. 자, 심호흡을 세 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금방 떠올렸던 숲속의 고요한 연못을 상상해 봅니다. 밝은 연못에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그대로 비칩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숲속에서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토끼가 와서 물을 마시고 가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이 와서든지 물을 마시고 가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그대로 비치고 숲속의 연못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비추고 그러나 온전하게 고요하게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한 숲속의 연못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몸과 마음으로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숨이 숨을 쉴 수 있게 내버려둡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지 알고 있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길면 긴지 알고 있고 짧으면 짧은지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들숨은 시원하고 빠릅니다. 날숨은 덥고 느립니다. 이처럼 들숨과 날숨에서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줌을 만들어서 보지 않고 억눌러서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가만히 귀 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가만히 내버려 둬도 열려있는 내 귀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들려오는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다시 알아차림을 가만히 호흡관찰로 가져와 봅니다.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호흡은 여전히 그곳에서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흡을 가만히 있는 그대로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려 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이 들어올 때 콧구멍 안쪽에 닿는 부위와 숨이 나갈 때 콧구멍 안쪽에 닿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 차이를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지나간 과거의 호흡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호흡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호흡과 함께 존재해 봅니다.
다시 호흡을 세 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자, 이 고요한 이 느낌, 마음의 상태를 일상생활에서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